이어서 설치가 끝났으면은 이제 구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라이선스를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구동은 start.exe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역시 설치와 마찬가지로 화면에 메시지가 뜨면서 구동이 되고요. 구동이 완료가 되면 이제 커맨드창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설정해 놓은 URL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트는 라이선스를 뭐 기존의 사스트처럼 XML 파일로 그 설치 디렉터리에 넣어놓고 동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일단 구동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라이선스를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URL로 먼저 접근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초기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초기 아이디는 어드민이고요. 비밀번호는 저희 공통 비밀번호죠. A1234567 느낌표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후에 뭐 초기 접속 비밀번호가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본문에 전체적으로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처음 로그인 시에는 이거는 뭐 굳이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정이 처음에 접속할 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슈퍼 어드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뭐 임의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변경해 놨고요. 그래서 화면은 처음에는 라이선스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라이선스 오류가 보는 것처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아서 라이선스 키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라이선스 수정을 누르면은 이처럼 라이선스 수정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아이디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은 시스템 아이디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시스템 아이디로 라이선스를 발급을 어떻게 받느냐 한다면은 역시 동일합니다. 저희 사스트 하는 것처럼 익스페로우도 그 라이선스 발급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시스템 아이디를 넣고 발급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발급받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뭐 매뉴얼에도 일단 라이선스 발급에 대해 가지고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내부망에 붙어 있지가 않아서 그 사이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라이선스를 발급을 해서 사이트에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스트랑 동일한 정책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발급을 해놨기 때문에 요 키로 가지고서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효성 검사가 됐고요. 확인을 누르면은 라이선스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라이선스가 잘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 페이지에 라이선스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해당 라이선스가 잘 발급이 되었는지 라이선스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만료일자, 그 다음에 최대 등록 가능한 사용자 수, 그 다음에 최대 가능한 분석 수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제 라이선스 적용 후에는 이 화면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설치랑 구동까지 완료가 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